Oh.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을 보면 잠시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절망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성공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최악의 조건에서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17세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노예로 있던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약 15세 때에 목동 생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격적으로 발탁을 시켜서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면 최소한 군사학, 정치학, 경제학, 농경학, 이 사회에 대한 전반에서 다 공부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양치는 것밖에 모릅니다. 시골에서 자란 소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의 모습을 보았더니 절망입니다. 내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캄캄하기만 합니다. 마치 칠흑 같은 터널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한 줄기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반드시 이렇게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내년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0.01%도 내가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성공할 것 같지 않는데 인생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스카우트 하셔서 여러분 세우시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신년 새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요셉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돕는 몸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제2인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순간까지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 스스로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시는 지명받는 사람 되십시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원고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그 은사를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은사를 주셔서 오늘 성경에서 약 39절 이상을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 가운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갖다 지어서 아니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철학적인 최상 지식을 끌어다가 오늘 여러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저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늘빛에 우리 다 같이 신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시간 대망의 우리 신년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오늘 이 여호수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진 권력도 없습니다. 가진 물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출세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쩌면 목사의 후계자로 한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12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나려고 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러나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매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함께하실 때에 일곱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의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바로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왔으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했으니 오늘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 부르심 받고 왔는데 오늘 주님 부르심 받고 왔으면 나에게 뭘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아무리 나를 절망하고 나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겹겹이 겹겹이 어쩌면 여리고성같이 수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다는 이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더라. 오늘 성령이 너무 함께 하시면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 민족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가지 찾아오는 악한 영들이 공격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 공격은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사단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함께 하면, 성령이 함께 하면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악한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바람과 불이 함께 임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바람이 왔습니다. 불이 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불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렇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왜 불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내게 이 불이 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열왕상 18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야고보 소장 17절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에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옵니다. 모세도 불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불받았습니다. 다윗도 불받았습니다. 솔로몬도 불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120문도가 불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불받아야 됩니다. 어떤 불을 받아야 됩니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한국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 불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예가의 기자 말처럼, 그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저 높은 곳에서 오늘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불 받은 목사인데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불이 왔습니다. 불을 받고 났을 때 속이 뜨거워서 항상 설교 시간에 저는 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 성도들은 불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불이 오면 마음이 근심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뭘 가져줍니까? 소망을 넘치게 만듭니다. 환경이 힘들고 아무리 사업이 실패하고 아무리 가족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사명초가 같은 내 인생 환경이 다 막혀있는데도 내게는 소망이 넘치게 만듭니다. 우리 민족이 소망이 넘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는 환난 시대입니다. 사방이 불안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온갖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이런 주변의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있습니다. 따르십시오. 성령님은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할 사람은 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계속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불끈불끈불끈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은혜 생활하고 싶은데 은혜 생활이 안 돼요. 은혜 생활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즐겁습니다. 늘 기도하고 싶어요. 늘 말씀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늘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그 생활이 은혜 생활이 있는데 그 은혜가 누가 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성령,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은혜 생활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장 결국 오신 목적 하나,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주옥 같은 분들이고 하늘의 별같이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오늘 이 요수와 일곱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 요수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수와 1장 1절 말씀 그대로 모세의 수종자, 이 말은 모세 하나님의 종을 돕는 자, 하나님 종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나님 종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의 종을 도와줍니다. 주의 종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도 기도할 때, 이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 제 목회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얼굴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떠오릅니다. 눈에 박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 맡겨주신 각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과 연합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한 교회 기둥입니다. 두 번째 소개합니다.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 이 사람은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실 때 이 사람 인격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 늘 부정적인 생각 한 번도 갖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생각, 긍정적인 사고가 늘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실만 소개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명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12명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2명 가운데 10명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땅에는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에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이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말한 것이 전혀 상반됩니다. 무엇이나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갈려져 버립니다.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못 돌아가 하니까 너희들 못 들어가. 실제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여보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환경이 가장 상황이 악화될수록 악화되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손 쓰시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잡아주시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모든 분야에 어떤 아이를 내 집에서 하나 자아를 제대로 키우려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입에 권세가 옵니다. 말에 권세가 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전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 사실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을 여호수아가 하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을 향해서 머물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머물러버립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입에 권세가 오는데 말 한 대로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 말해요? 이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하는데 그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이라 말하는데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할 때 축복은 오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십니다. 내 입에 말에 권세가 있어서 살아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느 정도 이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성령을 받고 신약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여 세가 됐는데 한 번 또 이 사람은 남에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에 권세가 와 있는 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사람이 순식간 일어나 버려요. 이것이 입의 권세입니다. 여호수아도 성령의 사람이 태양아 머물러 했더니 자연계가 머물러 버리는데 자연계로 움직여요.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남인수 안전병이 있는 이 사람이 일어나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신구약에 동일하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그 현장 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여호수아가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 했더니, 성령이 함께 했던 이 여호수아는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단강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물살이 얼마나 거세게 내려가는지 여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모세가 시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았는데 이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돌판에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든 궤짝을 앞에 앞세워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 곳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따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길이 없어도, 길이 열린 것을 믿고, 사업이 어려워도, 사업이 형통한 것을 믿고, 지금 눈에 그것이 보이질 않아. 지금 요단강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강 밟았더니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 장소에서 믿습니다 수백 번 데려와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으면 붙들고 행동하세요.
성경 강좌입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행동하세요. 행동함에 기적이 일어나.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강 갈라지지 않는 곳에 발랐더니 갈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몸이 아파도 자꾸만 병을 우상 삼지 마세요. 가장 중에서 이 병을 뚫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이 더러운 질병이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질병을 뚫어내시기 바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오늘 찾아오는 여호수아에게는 성경 말씀은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는데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과연 그럴까요? 신약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아의 날씨 속에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바로 이 시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사람이며 오늘 은혜의 사람이며 소망의 사람이며 능력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서시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약 39절 가까이 들었는데도 한 가지라도 기억을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응답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전에 모이면 뭘 할까요? 성전에 모여서 잡담합니까? 정치 이야기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면 어떻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령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였다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얘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시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의 사람은 입만 열면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 이야기, 그리고 구원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반드시 이 사람은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열매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섯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은 따로서 인내의 사람 여호수아.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올리실 때 여기서 75명을 부릅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같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은 75명이 올라갔는데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거기다 갖다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에 중간에 산 아래로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73명은. 그런데 한 사람 출애굽기 3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 만나게 됩니다. 함께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약이 없지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내산은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야행성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고대 근동 지역의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추위와 싸웁니다. 굶주림과 싸웁니다. 먹을 것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발탁하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린 그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가 내년 2018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던
이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 이땅 떠날 때 고별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그가 남기는 말 가운데 마지막 그가 유언처럼 하는 말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 장면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내가 이땅 떠날 때에 내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놀라운 한 선언이 있습니다. 내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평생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놓고 돈 자랑하시다 가시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기억하실까? 돈 벌다 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돈을 쓰더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보람있게 서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는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주여, 한국 교회가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